한줌의 흙을 정성껏 빚고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에 구워 자그마치 720여 시간 예술혼을 불태워야만 완성되는 도자기들. 이 서민적이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군청 사기의 명맥을 4대째 이어오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의 대한민국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알린 명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작품을 하실 때 보면 그 집중력과 그 섬세함이 정말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놀랍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없이 반복해서 고집스럽게 그걸 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군청 사기 도요지인 무안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국내 최초로 황금 군청 사기 유약 개발에 성공한 김옥수 도자기 공예가. 그는 40여 년간 혼신의 힘으로 군청 사기를 제작하고 전통 공예법과 그 우수성을 널리 전파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입니다. 여기는 분청 사기의 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이곳에서 김옥수 도예가는 증조부가 전수한 전통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그의 업적과 열정을 인정해 그는 분청 사기 분야 최초로 명장에 등극했습니다. 두께도 맞춰야 되고 또 흙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성형할 때는 원래 말을 잘 안 걸거든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숨 쉬는 것 같아도 숨을 안 쉬어요. 네, 복식 호흡을 해야 되니까. 물레에 황토를 올려놓고 숨까지 조절해가며 혼신의 힘으로 도자기를 빚어가는 김옥수 도예 명장. 그의 손끝에서 도자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각도라 할까? 이게 이제 그릇 형태를 많이 좌우를 하죠. 이게 이미 흙을 갖다 물려 올려놓고 이번에 내가 뭘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와야지 제대로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아, 이거 항아리 만들려다가 예를 들어서 매병 만든다든가 주병 만든다 하면은 바로 이제 주저앉아버리죠.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뭐든지. 인생의 대부분을 물레를 보며 매 순간 심혈을 기울여 물레를 돌렸을 이명장. 그는 어느새 기물과 하나가 되어 이처럼 물레의 흐름에 동하고 맙니다. 이 회전수를 마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뻣뻣이 있어가지고는 동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레도 돌아가면서 그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고개가 자주 흔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무 개의치 않아요. 예. 의외로 그게 더 편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고개를 왜 돌리냐고 하면 안 돌리려고 하면 주저앉아버려요. 그게 이제 흐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전통 도예 기법 그대로 발물레를 능숙하게 차는데 사실 이 전통 발물레는 힘겹고 많은 연습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장인들만 가끔 쓰곤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물레는 사발, 예, 밥그릇, 사발, 조그만 그 그릇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 때는 옛날에 이걸 많이 썼었죠. 발물레를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몸의 중심도 잡아야 되고 손도 일정하니 센터를 맞춰줘야 되고 또 두께도 맞춰야 되고 온 몸이 전신 운동을 해야죠.